설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교회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견 목회자들의 모임인 미래 목회 포럼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고향 교회와 작은 교회 찾아가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설에는 고향 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갑시다. 미래 목회 포럼이 설을 맞아 고향 교회와 작은 교회를 방문하자고 한국 교회에 제안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한국 교회 신앙의 뿌리는 농어촌 교회와 작은 교회라면서 도시 중대형 교회가 농어촌 교회와 작은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이번 설에는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개교의 의식을 버리고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 교회와 작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교인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권유하고 명절 기간에는 교회 차량 운행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해마다 설과 추석에 전개한 고향 교회 방문하기 캠페인에 천여 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해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 교회를 찾아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그러면서 고향 교회 방문은 자립하는 정도 규모의 교회라면 어느 교회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전국 교회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도시, 대형 교회로 교인들이 몰리는 사이 작은 교회들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1년 52주 가운데 명절인 설과 추석만이라도 성도들이 고향 교회를 방문한다면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상생의 문화가 한국 교회에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